안녕하세요. 호부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 21선이죠? 21선이고, 일전에 형성되었던 나름 지지의 역할을 해줬던 이 라인 근처를 오니까는 저항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서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한 77,500원 라인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 라인에서 이런 액션을 보여줬다가 여기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올 때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죠. 물론 이때쯤 되면은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옆으로 눕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레벨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꼭지점 라인을 한꺼번에 돌파해 주려고 하는 액션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할 적이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것보다 훨씬 앞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예. 얘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얼마입니까? 얘 지금 거의 한 36만원에서 7만원까지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려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적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기는 할 것이지만은 그 실적 이슈가 이거를 좀 반영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실적이 이때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한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더큰 하락을 보여줄 자리가 과연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아마 기간적인 시간적인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다시 조금 더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좀 당장에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WHO라든지 영국에서 일단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해외 쪽에 스칼코비언을 팔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저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저소득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 못했던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이. 그거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에서는 얘네들 투자를 한다, 뭘 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거기에서 성과를 끌어올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냥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뭐 다이나믹한 재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은 눈에 안 보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여기서 또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죠. 그 조정이라는 구간이 이렇게 떨어지는 조정은 아니고 여기 언저리 내에서 여기 선들이 많이 있죠. 이 언저리 내에서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85,000원 라인 구간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음봉이었기 때문에 웨인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웨인이 조금 음봉이었죠. 자, 일단 웨인들의 분위기가 최근에는 좋았어요. 그쵸? 계속해서 양봉을 보여주고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의 연속성을 가지고 음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등이 또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 나올 때 21선은 떨어질 거예요. 그럼 75,000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77,000원 여기 언저리? 이 언저리에 21선이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액션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겠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 랑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10만원에서 매수한다. 그 다음에 11만원에서 매도한다. 동일한 신호가 나갈 거니까 경험해 보시고, 오늘 저희가 뭐죠?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저희가 세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두 종목 갖고 있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되면은 얘도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100만 원 갖고 시작하셨던 분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건데 이 알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커지겠죠? 이런 것들 제가 지난주에 이 결과물을 미리 알려드렸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대한 결과물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내 원금 플러스 알파가 돼서 다음 주 금요일날 계좌에서 확인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